진짜 시작까지. 내가 미안해. 아까 그 말 그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차 브로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우리 썬님의 생일. 네. 마나님의 기빠진 날 아니야? 그래서 기념으로 오늘은 낮에 쉬기도 하고 캠핑장으로 갑니다. 네. 또 차라 갈 수는 없잖아. 갑니다. 생일 축하하러 갑니다. 지금 가고 있는 캠핑장은 지인이 소개해준 캠핑장인데요. 거기가 좋은 게 개별 화장실하고 개별 개수대가 있는 곳이에요. 사이트당 다 하나씩 있어서 되게 편리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썬님 생일이니까 조금 드렸어요. 그죠? 드려가지고 이제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 어차피 생일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편해야 돼서 그런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어요. 어디 가평이라고? 가평 백허그 캠핑장이라고 새로 생긴 데인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이제 한번 가서 보고. 저희는 사실 개별 화장실 개수대에 말은 들었지만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가서 한번 이용해보고 어떤 좋은 곳인지 한번 가볼게요. 우리 또 이따 만나요. Keep me coming back for more. But I can feel like you're not yours. I never had a love like this before. So hear me out now. I'll say it just once more. 밖에 없다, 동이. 그치? 관리동. 오, 이 쭉 있네. 다녀오셔요. 우리 몇 대죠? A2. 안녕하세요. A2요. 네. 백허그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우리 개별 화장실 개수대를 소개합니다. 캠핑장 소개를 뭐하러 해? 저희는 A3에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보니까 아주 크지는 않은데 되게 알차다, 그치? 봐봐. 주변에 되게 이렇게 아기자기 되게 잘 돼 있는데. 나쁘지 않아. 엄청 좋지도 않다는 뜻이지. 이 뭐야? 이렇게 해놓으면 됐지 뭐.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이게 감성이야, 자기야. 예쁘게 그러면서 아는 척. 야, 이씨. 우리 첫 번째 메뉴야, 자기야. 오뎅 꼬치. 그냥 오뎅 꼬치가 아니라 홍게 한 마리. 오, 좋아. 그 뭐야? 문어 소라해. 게다가 오늘 뭐 마실 건 줄 알아? 뭐? 오늘 우리의 주종은 뚜둥.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았어.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써님이 기뻐진 날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날은 좋은 술 먹어야지. 그렇지. 우선 이걸 한 잔 먹자. 뭐해? 울고 있니? 왜? 왜? 아, 왜 울어? 아, 왜 울어? 짜증나서? 미안해, 솔직히. 어반캠퍼 다운이 베다 드라그치 부드러운 깃털로 만들어 사용을 하는 패더예요. 좀 따라줘. 나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개욕 먹고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인지. 그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만하라고. 싸워야 되냐고. 나 생일이니까 그만하라고. 코미디가 따로다. 야, 아 울지 마. 내가 미안해. 아까 그 말 그만. 근데 자기야 나 그거 진심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가 무슨 최악이냐. 아 웃겨. 짠. 그 자기가 준 거 그냥 그거 한번 읽어보고 계속 누차 반복하지만 나는 그냥 그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야. 근데 뭐 하나가 딱 안 되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가 막 그렇게 막 종종 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진짜 회로가 꼬여가지고 더 안 되더라고.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멍하고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야지 하니까 더 안 되고 더 안 되고 막 이런 거지. 한 잔 먹고 온 거야. 이거 한 잔에 한 점이야. 그럼? 프렌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와, 목련김 진짜 부드러워. 부드럽다고? 응, 나 너무 부드러워. 난 맛 가겠는데. 아, 진짜. 인소유 먹어서? 문어 한 점. 깔끔하지? 어, 근데 진짜 맛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와 진짜 부드럽네. 자기야 저거 숯불 만드는 이유가 있어. 뭔지 알아? 뭔데? 오늘 같은 날은 1차로 끝낼 수 없잖아. 1차는 가둬야지. 맛있네. 그니까 나 진짜 거지. 진짜 달다. 그래. 소고기 먹자면서 이거 지금 다리 계속 가고 있어. 이봐. 뭐야 그게? 나 진짜 잘 가지. 오. 꼰차나 보고. 왕펀치? 응. 왕펀치 쓰리랑 냉 맛이네. 소고기 한번 좀 먹어야지. 오케이. 안 있는데? 소고기 아니고 씨. 이거 들어봐. 위에 석쇠. 이거 내리면 바로야. 야, 바로 올라와. 고기 냄새, 그지? 어허. 여보, 사랑해요. 축하해. 감사해요. 맛있지?
야, 누구냐? 무조건 여기서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네. 우리 진짜 이거 하루 때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진짜. 장난 아니다. 오독. 나 오늘 생일이니까 가리비 내가 먼저 먹어볼게. 무슨 말이야? 가리비의 그 육즙이 그냥 쫙 넣어. 우리 가리비 씨는 한수다. 내가 사자 그랬지? 아니, 자기가 얘기했는데 내가 살랬더니 사지 말라는 거. 야, 그래 먹어보자. 우리 둘이 합작품이었지. 그렇지. 자기가 안 봤으나 몰랐지. 근데 이게 진짜 화롯대가 대박인 게 1단, 2단 이렇게 돼 있는 화롯대잖아. 어, 그렇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네. 그렇지. 저게 높은 상태에서는 이 수세혈기가 올라 도달하지 못하더라고. 맞아. 그렇다고 수술 이만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한번 조용히 즐겨볼게요. 밤에 늦었나? 늦진 않았는데 캠핑장은 매너 타임이 있잖아요. 맞아. 우리 노지에서는 원래 텐션 그러니까 업 시켰는데 개판 5분 전인데 캠핑장에서는 개판 치면 안 돼. 그렇지.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 또 내일 만나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짠. 짠. 일어나십시다. 아, 나 진짜 너무 잘 잤다. 아, 난 쪄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얘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되고 얘는 또 양이 되게 적잖아. 근데 이게 소재가 바람막이 소재가 진짜 맞는 게 이렇게 안으로 나를 딱 내가 딱 들어가니까 추운 게 없어. 나는 이게 오히려 얘가 나한테 맞아. 온도가. 역시 캠핑의 아침은 라면. 식구다. 밥 어디 있어도? 면치기 들어갑니다. 맛있어. 쉐이크. 가성비 제품들이 많아. 예전에는 캠핑 장비 진짜 비쌌잖아. 캠핑장만 들어가면 그냥 다 눈탱이야. 그치. 근데 요즘엔 하도 많이 나오고 업체 간의 경쟁들도 심하고 하니까 경쟁 때문에 그렇지 뭐. 거기 낮춰진 거지. 그 웬 사람들이 다 똑똑해. 그냥 막 비싼 거 이런 것만 사는 게 아니야. 다 따져보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에 맞춰서 자기네들도 개발되고 보여주기 식이 커가지고 자전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등산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그 장비 부심이 있어가지고 돈 엄청 써 제껴. 그냥 취미라는 걸 뭐 하나 가지면 그냥 개미족이야. 근데 별 필요가 없다. 아, 너 얼굴 봤니? 조금 들어왔어. 아까 최고였어. 술을 끊어야겠습니다. 8시 반에 잤어요. 캠핑장 와서 11시간 잔거 실화임?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망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씨 울기까지 하고 이 캠핑장 목록 리스트에서 제외해. 왜 애매한 캠핑장을 제외시켜. 편하긴 편한데요. 감성이 조금 떨어져. 그리고 단점. 어제 그거 촬영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은편에 저 뭐야? 가든이야 뭐야? 펜션 같이로 막 그런 거나? 아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뭐 촬영을 떠나서 좀 소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캠핑하고는 안 맞아. 캠핑은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힐링하는 건데. 아 시끄러워서 혼났습니다. 캠핑장 막 까. 뭐 까는 건 아니고 대신 편하니까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쏘쏘라 이거지. 어제 영님이 뻗어갖고 저 혼자 맥주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화장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맥주 먹는데 걱정이 없어. 그건 좋아. 샤워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 계곡이 있어가지고 계곡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여름에. 그럼 내 샤워실에서 그냥 씻으면 되는 거잖아. 그건 좋다. 그러니까 편한 부분은 확실히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감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집니다. 그래, 가격도 좀 비싸다. 나 산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 내 뷰는 산뷰야. 그건 좋네. 좋네? 여기 좋다. 난 지금 산을 딱 보면서 아침을 먹는 거니까. 잘 이용했어. 편안한 개별 화장실, 개별 개수대가 있는 캠핑장에서 오랜만에 되게 편하게 캠핑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안녕. 빨리 치우자. 퇴실 시간 바로 돌아온다. 단점. 우리가 맨날 요즘에 차박으로 노지 다니고 이러니까 퇴실 시간이 있는 게 조금 힘들어.